밥상 닦으면서 우리 대원 큰 법사님께서 마음 닦아주신다는 게 생각나는데, 밥상을 닦으면서 마음은 어떻게 닦는가? 마음은 어떻게 닦는가? 내그 마음 닦는 법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뭔가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닦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고요히 앉아서 자기 숨소리를 듣거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고 몸속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하얀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닦았구나. 또한 저 부처님의 광명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둠 속에서 깨어나게 했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종량 큰 스님께서 기이한 내가 이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들어. 정면을 딱 보면 정면이 보여야 됩니다. 아, 벌금 5,000원. 카메라를 씹었네요. 사람만 흉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건도 흉보지 않는다. 씹지 마라. 씹으면 곧. 진이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출입 금지야. 저녁에 내 있을 때만 잠시 들어오는 곳이야. 오늘 뭐 제가 할 게 뭐 있습니까? 일단 밥상을 닦았고. 이거 버려요?